today. 안녕하세요. H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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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안녕. Hi, hi, hi. 안녕하세요. 빠바바밤. 쌤 안녕. 안녕하세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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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갑자기 찬방이 되니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랄만해요. 왜냐,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치, 제가 금요일에 올 일이 없죠. 그쵸, 웬만하면 없는데 이게 또 앞서 그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다 보니,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시간상 지금밖에 없겠구나. 왜냐면 저는 스테이에 약속한 게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찾아오긴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찬이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찬이방 206회이고요. 찬이는 육회 먹는 걸 좋아하고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저와 한번 신나는 재밌는 시간을 같이 한번 보내봅시다. Yeah. Hello everyone.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Chani's Room. It is episode 206. And yeah, you guys are probably surprised because I usually don't come on a Friday, but you know, because of upcoming schedules, this and that, and then, you know, with me looking at the stuff that we do, and I'm like, okay, I don't have time here or there, so basically I should do Chani's Room now, or else it's gonna be, you know, unfortunate, you know, or else, you know, I might have to end up doing it like in 4 o'clock in the morning, and that'll be too intense for you guys. So that's why I came beforehand on a Friday. So yeah, let's have another great time today here in Chani's Room. And it's actually my room. Well, not my room, but like it's good to be back here in the studio, in my studio, where I can have a great time with you guys. 진짜 오랜만에 여기 오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뭔가 이것저것 할 얘기들이 많은 것 같네. 찬아 안녕. 안녕하세요. 오! 스테이 기억하네? 맞아요. 저 원래는 이제 그쵸,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었을 때 이것저것 하려 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다음에 여기 오면 하겠다 라고 해서 거기에 여기 준비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언박싱 시간을 할까 합니다. Yeah! 오! 우와, 맞아요. 저 드디어 멤버들의 아이스크림을 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야, 이게 안되구나. 제가 사준 만큼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찬이의 방의 첫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Let's go! I love you, baby. I love you, baby. Ice as a cream, ice as a cream, icy ice as a cream, babe. 알다가도 모를 그 맛이 달콤한 후 따가운 말도 내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유치한 말 몇 번이면 얼음 같은 표정 어디 가고 세상 착해 빠진 너로 그런 너가 좋아서 시작하는 love 가게 love 오늘은 얼마만큼 선나 찰까 봐 you 결론은 적다 남지 실망하다 끝나가 팀은 차갑기만 한 너가 없으면 like good ice as a cream, ice as a cream 순식간에 녹아버려 난 정신 못 차린 ice as a cream, ice as a cream 그 황홀한 맛 뒤엔 그 어떤 것도 쓰기만 해 I love you baby I love you baby ice as a cream, ice as a cream icy ice as a cream babe 난 이미 틀렸어 답은 정해져 있어 주관적 질문에 객관적인 답장 오미해지는 매력에 빠지는 상상 사랑에 빠져버린 내 그 콩깍지를 떼고 설명하기가 좀 그래 누구에게 나 차가운 너가 나한테만은 따뜻할 거란 착각을 하고 말이야 Okay So baby what you want 너가 원하는 거라면 어디 은하수 근처라도 다녀오지 뭐 오빠 좀 보태서 못할게 뭐 있겠어 사랑이 전부라면 내게 남은 게 뭐 있겠어 한쪽만 가득하네요 이제 뭐 익숙해서 복수 필요하지도 좋아 나 그냥 보기만 할게 살짝만 좋아할게 살짝이 안 되더라도 너가 모르게 하겠지 Ice as a cream, ice as a cream 순식간에 녹아버려 난 정신 못 차림 Ice as a cream, ice as a cream 그 황홀한 맛 뒤엔 그 어떤 것도 쓰기만 해 I love you baby I love you baby Ice as a cream, ice as a cream Icy ice as a cream babe 네, 방금 들은 노래는 우리 Stray Kids 현진이가 만든 Ice Cream이라는 노래였습니다. We just listened to a song called Ice Cream and it is by Hyunjin from a great group called Stray Kids. But yeah, 맞아요. 오늘 제가 드디어 멤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버블 그룹챗에서 눈치 게임을 했는데 하필 제가 컨셉상으로 늦게 들어오는 컨셉으로 제가 졌죠 뭐 그래서 어쨌든 게임은 게임 게임은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멤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스크림 추천을 받는다라는 말에 이제 멤버들이 다 하겐다즈를 요청했는데 저는 하겐다즈를 직접 사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뭔가 이런저런 일정들 하다가 급한 마음으로 아 맞다 이거 사야지 해서 편의점 가서 이제 후딱 샀는데 금액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어? 왜 이렇게 비싸지?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아, 네 일단 결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하고 그쵸 결제하고 왔는데 이야 근데 또 멤버들이 되게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아무튼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 8개 사기로 했으니까 8개 샀죠. 왜냐면 우리 팀원 수가 8명인데 한 명 빠짐없이 다 챙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게 2+1이어가지고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사게 되었는데 제가 또 또 현진이가 녹차 먹고 싶어하는 걸 늦게 봐가지고 제가 그 아이스크림 8개를 넷넷으로 나눴는데 이제 저희 숙소는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녹차는 저 다른 숙소에 가 있어서 나중에 시간 될 때 제가 바꿔치기 해야죠. 아무튼 현진아 미안하다. 녹차는 멀리 있단다. Ice is cream, ice is cream. Ice is cream, ice is cream. 진짜 이거 다 일리노 때문이에요. 다 리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책임져. 너가 잘못했어. 아니 잘못한 건 아니고 항상 이런 건 너가 시작이더만. Ice is cream, ice is cream. 잠깐만 TMI 알려줘? TMI요? 아니 좀 전에 진짜 한 30분 전에 이제 제 호주에 있는 제 친구들한테 이제 그 영상 통화가 온 거예요. 애들이 보고 싶어서 이제 한 거 같은데, 예, 애들이 신나게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필 또 매니악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 아니 뭐 하는 짓이냐고. 예, 호주는 지금 12시라서 제가 재밌게 놀고 조심히 들어가 이렇게 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방 해야 된다고. 잠방인데 지금 스테이랑 시간 보내야 된다고, 저리 가라고 이렇게 예쁘게 말했죠. 아, 물론 친구들이다 보니 이게 털털하게 막 말하긴 하는데 아무튼 네, 우리 호주에 있는 친구들이랑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Yeah, it's a little TMI, but I feel like 30 minutes ago, I had a call with my mates in Australia, and they called first. I don't know, they were calling me when I was busy, and then I was like, oh, I can't call right now. And then after I was done, and then I called them back, and then they were, I think they were just having fun, you know, at karaoke, right? And then they were singing Maniac, and I was like, oh my gosh, what are you guys doing? But then I don't know, it just felt funny, and I don't know, it was just good to see my mates again, because yeah, it was a video call, right? And then yeah, because I missed the boys back there. Yeah, and then no, because it's kind of late in Australia. It's like 12 o'clock right now, so I told them to, you know, get home safe, have fun, and then I need to do Chani's Room. I need to have a, you know, spend some good time with Stay. So I told them to get lost. Told to go away. I said it very nicely because they're friends. Nah, but you know, like when you're with friends, you just say, when I'm with friends, I talk smack all the time, but yeah, hopefully they get home safe. They were, yeah, they were gone, but anyway, lucky they had a great time. But anyway,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What are you guys doing right now? 지금 다들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스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Wow, you have a Nando? I think I have a Nando. Wow. Let me look for my Nando. I think I have a. 뭐야, 밖에 비와? 아니겠지? 밖에. Why is it raining? 아니겠지? 비 오는 거야? 아니겠지? Right now it looks like it's raining. 밖에 비 오나? 난 못 봤는데. 아무튼 I think I have another. 0 stars. How do you look for a Nando? 0%? 아닌가? Where's my Nando? Nando. 아, Zero Star. Star, star, star. Oh, here it is. Oh yeah, I got. I think this is pretty rare. I think this is pretty rare. But I got a Nando hoot wearing a hat. See that? See that? Do you have this? Huh? You don't have this, do you? Yeah, I caught a Nando hoot with a hat. He's so cute.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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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He's so cute, yeah? So very, very cute. I did catch I forgot if I told you. Caught I hatched a Riolu. You gotta tell me which one's right. Riolu. But it's a 98% stat. So close to getting a hundo. So I don't know if I should evolve him and use him, because I know Lucario is pretty useful, but I'm thinking about it. I also hatched what else did I hatch? I hatched a salandit, but it's a female. Because I think I heard that the females are the only ones that can evolve. So I heard that they're rare. And then I hatched it in France. That's right. That's right. But yeah. Friends sent me photos of them having fun. 친구들이 지금 신나게 놀고 있는 걸 사진으로 지금 보내주고 있네요. 엉망이다, 엉망. 아유. 귀엽다. 아무튼 뭐 이것저것 계속 TMI 얘기하고 있네. 아 맞다. 요 오늘 다들 뭐 하고 있었어요? I just came back from my workout. Oh, good job. What did you work out? As an Aussie, I know exactly what you said. Yeah, well, we'll keep it between me and you because we're Australian. We'll say it's an Australian thing. Only Australians know what we said. 곧 잠들 것 같아요. 내일 아직 출근. 아, 출근이구나. 내일 토요일인데. 토요일인데 출근하구나. 아, 진짜 고생한다. 스테이 고생했어. 아직 고생 중이겠지만 찬이는 늘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I started to work out. Nice. Very good. Wow, someone caught a shiny Bishop. Wow. I laugh at myself. Chris decided to go live while I'm at the gym. I'm seriously squatted my body weight. Squatted my body weight listening to Ice Cream. Interesting experience, not gonna lie. Wow, you have 100 IV lavata. Oh my gosh. You called it bedbug. Thanks for that. Chris, when will you be unboxing the Japan Encore goods? Oh, I have them right here. 이제 할 거예요. 지금 할까? 지금 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다. 자, 요거랑 요거지. 빠라빠라빰. 빠라빠라빠밤 빠밤. 이거 그때 보여줬나? I got the official hot monster yet. 뜯어야지. 오, ASMR. 아,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How do I take this off? I don't want to hurt you, bud. There we go. 오, 이거 되게 좋다. 전 오리지널이 있긴 한데 약간 느낌이 다르구나. 헤헤헤. 귀염둥이들. 하하하하. I am your father. 아. 귀염둥이들. 좋아, 좋아, 좋아. 뭐부터 하지? 뭐부터 갈까?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따르다라따. 자, 찬이의 ASMR이 ASMR이래. 찬이의 언박싱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신나게 한번 해볼까요? 신나게, 신나게, 신나게 언박싱. 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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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박싱. 아, 소리 엄청 크구나. Oh wow, it's really loud, right? 아, 그래, 소리 좋아요. 우와. That's not ASMR. What do you mean? Sorry. 아, 시끄럽구나.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럼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뭐부터 하지? 뭐가 있을까? 자, 우선 이거부터 꺼내보겠습니다. Bang Chan. Bang Chan. 너무 다른데? 안 돼! 아니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이방입니다. 네, 예, 좀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이 왔었는데, 예, 제가 방찬이고요. 아까 왔던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오 마이 갓. 아무튼 부채구나. 우와. 일단 뜯어봐야지. 뭔가 아까운데 이렇게 막 뜯기에는. 또 뜯어봐야지. Oh, look! Why do I look so done? 너무 다른데? That's me. It's me. Chan Chan Bang Chan. Bang Chan. Bang Chan. 오, 와, 와, 야, 이거 엄청 세다. 오, 괜찮은데? 오, 시원한데? 좋은데? 짠. 좋아요. 자, 다음 거. 오! 오, 비니 있네? 다행이다. 아, 오케이. 자, 또 하나의 TMI. 아, 이거 얘기했었나? 아, 얘기 안 했을 거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 몸에 막 이것저것 나왔었잖아요. 근데 우리 스테이가 다들 놀라더라고요. 아, 이거 이거 뭐냐, 막 찬이 아픈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뭐지? 네, 결국 아픈 게 아니고 그냥 그 배드버그 빈대에 물린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나 몰라서 이제 어쨌든 얘네가 어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 갔다 와서 한국 도착하고 제 옷들 그냥 싹 다 온수 빨래했어요. 온수 빨래를 했는데 제가 꺼내는 걸 까먹었어요. 그러면 또 이게 애매해지잖아.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또 돌렸어요. 온수 빨래를 또 돌린 거야. 그래서 아, 그래 괜찮겠지 해서 딱 끝나고 꺼내고 그다음에 빨래 널고 했는데 몇 가지의 그 신기한 물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나 이런 이게 아, 진짜 정체를 모르는 약간 그런 물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까 했는데 제 비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진짜 못 쓰겠다. 그래서 그냥 버렸거든요. 어쩔 수 없게. 아, 그래서 진짜 마음이 찢어지는 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 여기 이렇게 비니가 있네요. 아, 아, 바로 써야지. 아니, 이런 거 바로바로 써야 돼. 바로바로 써야지. 아니, 왜냐면 제가 이 비니를 왜 그렇게 좋아하냐,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비니가 진짜 편해요. 진짜 이 신축성도 미쳤고 엄청 편해요. 진짜 미쳤어. 엄청 편해. 그리고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 포인트 같은 심플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서, 그래서 제가 이 비니를 진짜 좋아합니다. It's one of my favorite beanies. 근데 어쨌든 yeah. So if I translate it for you guys, so you know how I had, you know, stuff on my body, and then, you know, when we had, you know, Muse Bank in Paris, people were saying, you know, oh, you know, is he sick? Like, oh, like what's wrong with him? Like, and whatever. And then, you know, everyone was complaining to, you know, our company. I didn't understand. Like, why would you do that? Don't blame the company for anything, you know? You know, they always look out for us. They always, you know, try their best. There's no need to complain or, you know, like there's no need to hate on the company, you know what I mean? I was looking at that, I was getting pretty mad, but it's just you guys, you know, just getting concerned. Understandable. I completely understand. But luckily it's not a disease, nothing serious. I'm fine, I'm completely fine. But yeah, there were bed bugs, bed bug bumps, and then because I got bitten in, you know, in America, it's not even the company's fault for getting that hotel. You know, they got a really nice hotel for us, you know, but then I guess it was just, it's no one's fault. Mistakes can happen, yeah. But anyway, so, you know, we came back to Korea, and then because just in case, because you never know where they might be, they might, you know, follow you around. So I was like, okay, I need to destroy whatever might be in my stuff. So I put all my clothes in the laundry, the laundry machine. What I forgot what it's called. But anyway, I put it in, and then I hot washed everything. So like in boiling water, right? And then I let it run, but then I forgot to take it out. So like the next day I was like, oh my gosh. Oh, this is not good. Because now it's going to smell bad, you know what I mean? So I was like, you know what, I might just, you know, might as well just do it again. So I turned it on again, let it run again, and I took it out, and then I hung them up. And then there were a few pieces and clothes where I was like, what is this? Like, do I have clothes like this? Like, is this even a clothes? Like, what is this? What is it? And then I realized it was my beanies. And I was like, oh my gosh. Like, and it was this beanie too. So I was like, no, my beanie. And then I was so sad. I was devastated. And I had to throw it away. So I threw it out. And I was like, oh, you know what? How am I going to get, you know, this beanie? Because I know that there's like, it's hard to get apparently. So I was like, oh, what do I do? But thank goodness I found it. Oh, my beanie. Because, I mean, I said it before, but this beanie's so comfortable. And it's just really easy to wear, like, to wherever you go. So, that's why I was so happy to get my beanie back. 아무튼 맞아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었어요. 아무튼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왜 두 번이나 돌렸대? Washing machine, right? Like washing machine, right? A washing machine and a dishwashing machine. Something wrong with me. I don't know what's wrong with me. Yeah, but anyway, yeah, stop blaming the company. Yeah, don't do that. Yeah. There's times when you should, and there's times when you shouldn't, but most of the time you shouldn't. 자, 그래요. 자, 이제 다음 거.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 What is this? 아, 이거 그건 것 같은데? 이거 그때 저희가 했던 거구나. It's kind of like a scarf? 약간 목도리 같은 거? 이거를 어떻게 하더라? I think it's like this. 이거 엄청 따뜻해요. 저도 이거 하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그때 민소매 입고 있었었는데 이거만 해도 진짜 엄청 따뜻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ASMR. 짠. 어이구 되게. 폭신폭신하다. 예. 자, 다음. 어허!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우치와 우치와 아 간지 難しい 일단 뜯어본다. 너의 정체는 뭐냐? 안 빠지는데? 헤헤헤. 울프찬. 이거 뭐예요? What is this? 스테이트 버전! 이거 뭐야? 아, 부채 커버! 우와!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뭐야, 이거 그냥 아, 그래서 이게 있는 거구나. 이게 돼? Trying to shove it in. 오, 딱 들어가네? It's a perfect fit! Fits perfectly. 어, 완벽해! 아유, 괜찮다!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잘 만드는 거 아니야? 미쳤다. 네! 뭐야? 왜 왔어? 놀러 왔어요. 놀러 왔다고? 네. 형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얼굴 한번 쓱? 얼굴 한번 쓱 하고 싶어? 쓱? 너만 괜찮으면? 저는 괜찮아. 너 괜찮아? 네, 형은 괜찮아요. 난 상관없어.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을 텐데 작업하고 있었어? 네, 그냥 연습하다가. 연습하고 있었구나. 네. 이게 그 저희 회사 특성상 이게 특징이라 해야지. 저희가 다 같이 쓰는 공간이다 보니 지금 되게 많이 보고 있어. 아이고 굉장히 많으시네. 네 여러분 그 우리 액디지 동생들의 주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부끄럽네요. 부끄러우면 이렇게 쓰면 돼. 아 네네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 형이 이러고 있을게. 야 빨리 연습하러 가. 아 에이 에이 연습하고 있다며. 이렇게 구석이 있을게요. 얘 구석에 있는다고? 네. 괜찮겠어? 아 괜찮죠. 그럼 어떻게 해? 모르는 사람은 해주세요. 그래? 네. 아니야 그래도 온 김 인사하고 다시 가. 오케이. 너 계속 있을 거면은 계속 있을 거야? 좀 이따가. 그래. 끝나면 알려줄게. 네네네. 주연이었습니다. 그 주연 안녕. 파이팅. 빠이요. 좀 이따 연락 줘. 어. 깜짝아. 네 이게 요새 또 이제 저희 액티즈 동생들이 회사에서 바쁘다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다 보니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동생이 너무 귀여워서 진짜 항상. 약간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귀엽고 인사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항상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밑에 이제 저희 또 합주실이 있는데 거기 항상 음악 소리가 나고 진짜 열심히 연습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귀여운 동생들입니다. 저는 갑자기 게스트 예정은 1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진짜 뭐지? 그 약간 공식적으로 해야 되나? 나중에 진짜 오게 되면은 제가 특별 스페셜 게스트인 만큼 제가 또 잘 뭐라 해야지? 뭐 인터뷰도 하고 잘 진행해 줘야죠. 왜냐면 저희는 또 찬이방에 우리 영케이 형도 왔었고 우리 사나 누나도 왔었고 그리고 되게 많은 게스트들이 있었었잖아요.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옛날에 그 뭐냐 라우드 윤민이도 잠깐 이제 들어왔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게 여기 옆에도 작업실이 있고 저기도 작업실이 있고 저기도 작업실이 있고 이게 한 층이 다 작업실이어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인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현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 진짜 주현이 너무 귀여워요. 어? 상처받진 않았겠지? 안 돼! 그냥 너무 막 보낸 건가? 주현이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데 나중에 뭐 우리 액티즈 동생들이 컴백을 하게 되면은 그때 제가 제대로 아니 여기 좀 좁은데? 뭐 나중에 제대로 한번 제가 케어를 해야죠. 당연히 제가 제대로 케어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당황해가지고 빨갛네. 아우 덥네. 아 근데 진짜로 애들 다 음악 너무 잘하는 것 같고 저희가 저번에 이제 우리 동생들의 앨범도 한번 다 들었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만큼 노래를 다 너무 좋고 그리고 진짜 밤새 진짜 작업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주연이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주연이 완전 형 뭐예요? 형 들려주세요. 되게 아끼는 동생들입니다. 아무튼 네 울프찬이었습니다. 너 여기 있어. 깜찍이. 너무 귀여운데? 자 다음! 오 이건 뭐야? 신기하네. 약간 포트북 같은 거구나. 다들 너무 예쁘게 나왔다. 오, 제 손글씨도 있네. 안돼. 짠! 호! 필릭스! 짠! 호! 이거 진짜, 이야, 리노 진짜 잘생겼다. 창민이도 잘생겼고, 승민이도 진짜 잘생겼고. 다들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귀여워. 귀염둥이들. 짠. 오, 우와 이런 것도 있네. 키링. 아니 잠깐 이게 진짜 많다. 저 이거 속도 좀 올릴게요. Maniac 키링. 하필 또 아이스크림이네요. 아이스크림. 울프찬 귀엽다. 너도 여기 있어. 뺐지. 뺐지. 너도 여기 있어. 이건 뭐지? Ice is a cream, ice is a cream. 요거는 아, 포토북? 약간 그 있잖아요. 저 옛날에 이거 있었는데 포켓몬 카드 넣고. I used to have like a Pokemon card book, card collecting book. It's kind of look like this. Hey, 진짜. 오, 좋아. 다음. 넌 뭐야? 아, 난 아직까지 아, 카타카나 어렵다 나는. 아. 아. 포토카드. 어! 포토카드 세트. 어? 포토카드 세트? 포토카드 있다고? 오, 진짜 많은데? 우와! 우와! You've activated my trap card. 왜 이렇게 포토카드들도 짱 많아요. 오, 오 신기하다. 근데 이거 진짜 재질 엄청 좋다. 우와 미쳤는데? 아니 이거 이렇게 잘 만드는 거야? 원래 이러는 건가? 아닌가?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건가? 이 퀄리티 미쳤는데? 어떻게 이래? 아무튼 포토카드 세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넌 뭐야? 아, 또 하나 키링. 뱅찬 키링. 나도 키링이 있네. 신기하네.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키링으로도 만들어지구나. 아, 부끄러워! 아. 아. 이건 뭐야? 포토카드 케이스? 포토카드 케이스? 아, 그래서 저게 그거구나. 우치와 케이스. 아, 나루호도. 그렇구만. 야, 이거. 아, 그럼 이 포토카드를 하나하나 다 여기다 넣는 거구나. 재밌겠는데? 나도 해봐야지. 기다려봐. 스테이, 내가 보여줄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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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러면 잠깐만, 이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이게 맨 앞. 아. 이거는 재밌는데? 이거는 여기. Stray Kids. 와, 재밌어. 이거 뒤로 넣을 수 있어. 자, 나이스는 넣을게요. We got Bang Chan. And then we have Lee Know. And then we have Changbin. Then we have Hyunjin. And then we have Han. And we have Felix. And then we have Seungmin. And then we have the 막내 새꼬 I.N. 이런 느낌이구만. 괜찮은데? 아, 이것도 케이스도 너무 예쁘다. Maniac.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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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저도 막 포토카드 생기면 이렇게 넣어야 되겠다. 재밌는데? 안에 뭔가 약간 뭔지 알지? 약간 여기 이렇게 똑딱이 있었으면은 좀 더 약간 안정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뭔 말인지 알죠? 아닌가? 나만 그 생각하나? 약간 그 있잖아, 그 똑딱이 같은 이렇게 해서 슉 툭. 뭔지 알지? 그러면 이게 이게 벌려질 일이 없으니까. 오 좋아. 어 아주 좋아. 너 여기 있어. 킹. 이건 또 이런 게 있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유라유라 아크릴 스탠드. 유라유라 아크릴 스탠드. 오케이. 와카리마시타. 알겠습니다. 너 여기 있어. 허허. 너 여기 있어. 좋았어. 그래. 사이고다. 아니지. 이제 반 남았어. 이건 뭐야? 아, 토트바고. 토트백. 토트백이구나. 와, 아니 이거 재질이 왜 이래? 재질이 너무 좋은데? 왜 미친 거 아니야? 미니악 투트백입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이게 오 좋다. 오 엄청 좋은데? 아니 재질이 미쳤어요. 우와!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little 됐다. 하하하하! 그리고 큰 봉지에 이렇게. 비닐은 항상 따로. 스테이가 좋아하는 ASMR 갑니다. 3, 2, 1. 헤헤헤. 하하하하. 자, 라운드 2. 파이트. 아! 이건 그때 제가 입었던 옷. 짜잔. Maniac. 제 이 옷 이름을 몰라요. 어쨌든 Maniac 검은색 긴팔 제가 또 그때 입어드렸죠. 슉! Maniac. 됐어. 쓰기와 파우치 이거 포 아니야? 아, 일본어 다 까먹었다. 큰일 났다. 진짜 일본어 잘하고 싶은데. 니혼고 조즈니 나이타이 데스. 아무튼 파우치. 와우. 아니 이거 진짜 재질이 미쳤어요. 오, 너무 부드러운데? 아주 마음에 들어. 오이씨,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하. 다음. 아,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게 오자구나. 타오르. 마후라. 마후라 타오르. 마플라 타올. 아, 왜 저 천재 아니에요? 근데 천재는 아니고 그 있잖아요, 약간 감으로 약간 눈치로 맞추는 그런 어휘 언어 그런, 예, 몰라요. 아무튼 아하, 이거 알지. 교사라 돔, 교사라 돔 오사카. 오사카 있다야. 오사카 마타 이키타이 나. 僕は関西弁が大好きです。 めっちゃ好きやね。 めっちゃ好きやね。 はい。 おじゃ。 어, 뭐야, 또 있어? 마프라 타올. 아, 이거는 회색. 나라호도. 이건 회색, 회색 타월입니다. 사이타마 슈퍼 아리나였구나. 다른 거네. 사이타마 슈퍼 아리나. 사이타마 뭐 이키타이나. 진짜 공연 너무 재밌게 했었는데. 이야, 왜 이렇게 많아? 우와! 아, 티가 있었구나! 티도 있었네? 티가 있었어요, 여러분. 전 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오, 아, 긴팔이구나! 긴팔티. 짜자잔. 어떻게 이거 지금 입어볼까요? 말까요? 스테이의 반응이 궁금... 스테이의 반응이... 스테이의... 어떻게 할까요? 입어? 입어줘요? 한번 입어볼까? 어떻게 입지? 어떻게 입을까? 입긴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아, 이러시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아하! 자. 긴팔티를 한번 입어 봐 드리겠습니다. 어? 좀 작은데? 어? 어, 이거 좀 작은 것 같은데? 자, 이거 너무 작잖아. 아, 이거 너무 작아. 어떡해? 내가 팔 걷으면 돼. 근데 어깨가 조금 어깨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사이즈 미디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팔이, 아, 제가 팔이 길어서 팔이 안 맞아. 어깨도 좀 작은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완전 슬림해 보이는데? 어떡하냐? 어떡해? 너무 작음. 좀 작아. 어떡해? 괜찮아. 일단 한번 입. 괜찮을 거야. 어때요? 괜찮아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거. 이건 뭐야? 이것도 긴팔? 아, 이게 티구나. 근데 이게 미디엄이면 나한테 짧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어우 야 이거 어우 야 제가 또 이렇게 티를 입었습니다. 바꿔 입진 않고 그 위에다 입었어요. 매니악 좋아. 티도 있어. 어? 이게 마지막? 아 후드! 후드도 있었네. 후드는 사이즈가 라지! 오케이! 맞겠지? 아, 나 이거 위에다 입으면 너무 더울 것 같은데? 자, 다시 다 벗을게요. 어쩔 수 없어. 힘들단 말이야. 아, 나, 이야. 힙. 후드후드후드. 후드후드후드후드. 후드후드. 후드후드. 어? 이거는 나름 딱 잘 맞는데? 너는 뿅. 예. 어 좋아. 오케이. 매니악. 이것도. 아 근데 다 좋다. 허허. 약간 뭔가 컬렉터 된 느낌인데. 뿅. 긴팔. 긴팔은 여기 있어라. 어? 이렇게 되잖아. 어 좋아. 이야 이거 미쳤는데? 후드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레이 후드. 이것도 약간 진짜 딱 맞아요. 못 맞아야지. 후드는 약간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뭐 저는 그런 식으로 입는 걸 좋아하는데 딱 피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걷어야 돼. 그러면 걷는 스타일. 다 된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자 그럼 스테이가 좋아하는 ASMR 아 혼나겠다. 하지마 이러면서 시끄러워 이러면서 끝인 것 같은데? 야 이거 미쳤네. 우리 스테이를 위해서 사진도 찍어드려야 되는데 미쳤는데? 아 신기하다. 왜 이렇게 신기하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내 삶에서도 이런 것도 해보구나. 넌 왜 이렇게 키 커 보이니? 어쨌든 뭔가 이런 것들도 다 뭐라 해야지, 저희가 이제 무대를 하면은 스테이의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뭔가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것도 다 스테이가 다 이거 들고 있으면은 뭔가 되게 신기해요. 약간 울프찬들이 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되게 좋아요. 널모 ASMR. 재밌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찬이의 방에서 언박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언박싱 재밌네. 언박싱 하는 거 다음에 또 다른 거 있으면 제가 또 신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뭔가 되게 좋다. 됐다. 대칭도 맞아야지. 퍼펙트. 야, 이거 어떻게 치우지? 아무튼 찬이 방은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오늘 하루 좀 바쁘게 보내가지고 좀 피곤하긴 한데, 사실 이제 찬방 끝나고 아직 해야 할 게 있어서 저는 아마 좀 더 있다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늦게 갈 것 같은데 할 게 많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 몸 관리 잘 하면서 할게요, 스테이. 너무 걱정하지 마요. I can take care of myself. 아무튼 금요일이었지만 좀 당황스러웠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거는 우리 스테이랑 약속했으니까 제가 그 약속을 안 깨길 위해 이렇게 온 거여서 우리 스테이 다음 주에도 꼭 봐요. Big hug, yes! Maniac big hug. 아무튼 스테이 전 이만 가볼게요.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Thank you, Stays. Thank you, baby Stay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안녕.